지리산에서 경북 김천까지 올라갔다가 생포된 반달 가슴곰이 3주 만에 다시 고향 지리산 야생으로 돌아갔습니다. 백두대간을 타고 다시 서식 지역을 넓혀갈지 관심입니다. 이용식 기자입니다. 반달 가슴곰이 어슬렁어슬렁 숲속으로 나옵니다. 지난달 14일 경북 김천 수도산에 나타났다가 생포됐던 곰입니다. 바닥에 떨어져 있는 먹이도 주워 먹고 양쪽 귀에 발신기를 단 채 야생으로 방사됐습니다. 반달곰의 위치를 알리는 신호가 안테나에 잡힙니다. 귀발신기 수신음인데요. 정장 상부 쪽으로 위치가 확인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달곰은 이곳 지리산 중턱에 설치된 자연 적응 훈련장에서 대인 기피 훈련을 받으며 야생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2015년 1월 지리산에서 태어난 이 반달 가슴곰은 지난해 9월 발신기 이상으로 소식이 끊긴 지 10달 만에 백두대간을 따라 80km나 북상해 김천 수도산에서 발견됐습니다. 산번나무와 뽕나무 열매를 먹으며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달 가슴곰 복원팀은 발신기 신호를 따라 이동 경로를 추적할 예정입니다. 지리산을 벗어나서 앞으로 백두대간을 따라간다고 했을 때 서식지 보호나 이동에 대한 예측 모델을 준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반달 가슴곰이 앞으로 지리산을 넘어 백두대간으로 계속 서식지를 넓혀갈 경우 복원 작업의 첫 성공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이용식입니다.